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딱 들고 하나씩 빼가지고 살짝 눌러줘. 이렇게 살짝만. 아, 이렇게. 동영상 강의에서 배운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하는데 다행히 학습 속도가 빠르다. 이제 안 세워져도 뿌리만 살짝 땅에 접촉되게 하고 이제 위에다 흙을 또 묻어줘야 할 거니까. 이거 의자 깔고 하는 거 없나? 야, 침대를 갖다 놓고 심지. 그 잠깐 일해놓고 벌써 요령 피울 생각을 하다니. 아들이 못마땅하던 그 순간. 너 봐봐. 너 왜 그거 싹 쏟냐 갖다가. 응? 봐봐, 이거 나라의 생명인데 막 이렇게 헐렁거리고 하면 안 되지. 역시나 사고를 친다. 물론 지금 당장 시장에 농작물을 내다 팔 건 아니지만 일단 농사를 시작했으니 아들이 제대로 해냈으면 한다. 그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그냥 다 잘했으면 좋겠어. 왜냐,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야물지게 너한테 욕 안 얻어먹게. 그래서 아이고 저거 누가 아들처럼 아이고 저놈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. 아이고 저놈 별 볼 일 없어 뻔해. 그러면 부모가 뭐가 되겠어요. 아버지의 기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뜨거운 교육열이 부담스러운 인창 씨. 사실 아버지의 반대로 운동선수의 꿈을 접고 조경학과에 갔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. 아버지는 그때 당시 지금보다 더 말 수가 없으셨어요. 전형적인 예전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표본. 그때도 근데 제가 솔직히 아버지한테는 대꾸를 잘 안 했어요. 말 대꾸를. 지금은 이제 장난스럽긴 하지만 워낙 아버지가 엄하셨고 무뚝뚝하셔가지고 제가 물론 좀 역량이 부족해서 뭐라고는 듣지만 나이가 또 차시고 하시니까 또 성격도 많이 달라지셨어요. 오히려 좋긴 한데 씁쓸하게 돼요. 아버지가 나이 드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. 언제쯤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. 늘 장난스럽게 툴툴거려도 맡은 일은 우직하게 해내는 아들이다.